죄송한데요. 김여진 선생님 찾으시는 거죠? 네. 어떻게 아셨어요? 지난번 세미나에서 잠깐 봤었는데. 아. 혹시 우리 김여준 선생님이랑 사귀세요? 설마 아니죠? 사귀는데요? 그럼 안 되나요? 안 되긴요. 탁월하신 선택입니다. 좀만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. 네? 오빠, 퇴근 같이 하려고 왔는데. 같이 가자. 어떡하죠? 오늘은 선약이 있는데. 이 사람이 근사한 데서 밥 사준다고 해서. 그쵸, 아저씨? 뭐. 그렇지. 정말이야? 정말 이 여자랑 사귀기라도 하는 거야? 얘기했잖아, 사귄다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여자랑 사귈 수가 있어? 오빠는 윤희 누나 생각도 안 해. 누가 윤희 누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. 생각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, 가족인데. 뭐 좀 중간에 오해가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날 너무너무 좋아해서 조용조용 얘기하니까 내 진심을 믿어주더라고요. 안 그래요, 여준씨? 그럼, 믿지. 여기서 뭐는 덜 못 믿겠어? 가요, 여준씨. 혜림씨 먼저 갈게요. 저기, 혜림씨. 차 없으시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나 차 있거든요? 속이 다 시원하네. 한 사람이라도 속이 시원하다니까 다행이네. 뭐야 도대체? 뭐?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날 좋아해? 뭐 어쩌라고? 위약금이요. 10만 원. 그걸 왜 달라는데? 의심할 만한 상황은 최대한 만들지 않는다. 기억 안 나요? 그거야. 내가 언제 의심받게 했다고? 오늘 누구랑 출근했어요? 그게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대번에 의심하셨을걸요? 안 보셨잖아. 운이 좋은 거죠. 얼른 내놔요. 계약은 계약이니까. 운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못 줘. 계약은 계약이잖아. 어디 가서 얘기 좀 해. 그러죠 뭐. 그 학원 그만둬. 싫어요. 학원이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. 원한다면 내가 다른 괜찮은 데로 알아봐 줄게. 싫다니까요. 그럼 계속 다니겠다고? 아, 누나가 싫다는데도?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. 언니는 괜찮댔어요. 당신보단 훨씬 너그러워요, 언니가. 내가 싫어. 내가 안 괜찮다고. 여준 씨야, 내가 뭐란들 이쁘겠어요? 당신 기준으로는 어차피 난 유죄잖아요. 나 안 믿잖아요. 그러니까 증거를 대보라고.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지. 학원만 옮기면 간다는 짓을 왜 못하겠다는데. 내가 학원을 옮기면 날 믿어줄 거예요? 아닐걸요? 학원을 그만둬도 세원이는 여전히 내 초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예요. 길에서 우연히 세원이를 만나도 여준 씨는 계속 나 의심할 거고요. 근데 내가 왜 학원을 옮기냐고요.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그럼 정말 그 동창생한테 마음이라도 있다는 거야? 그래서 이러는 거야? 바보예요?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?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난 그렇게 들리거든. 그럼 할 수 없고요. 여준 씨 머리 나쁜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순 없잖아요. 그럼 계속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겠다? 누가 양다리예요? 세원이 그냥 우리 학원 실장님이라니까요. 근데 그럼 당신은 병원에 있는 여자들이랑 전부 다 사겨요? 병원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날 좋아하지 않거든. 그거야 당연하죠. 그 고약한 성격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게 이상한 거죠. 아, 그 혜림 씨 있구나. 이상한 사람. 이 여자가 정말. 에이. 아, 집들이 선물이 너무 좋다는 거 아니야? 세제. 아, 휴지가 뭐야, 휴지가. 니네 매형이 큼지막한 건 다 늘어났단다. 집도 모자라서 가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대니. 이거면 충분해. 아, 그럼 차라리 빈손으로 가든지.
이건 뭐 크기만 딥다 크고. 아유. 실속도 있어. 안녕하세요. 예.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어머? 그렇게 보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? 그래? 얘기하자. 어? 너 무섭다?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니?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가 날 부르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윤희는 자꾸 우리 교회 안에 불러내지 말라고 해. 소문날까 무섭거든. 니네 아들이나 우리 딸한테 얼씬거리지 말라 그래. 나도 소문날까 무서워. 너 혹시 우리 귀한이가 마음에 안 드니? 그럼 왜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? 애 딸린 여자는 총각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? 말이 나와서 그렇지. 네 아들 맨날 모델인지 뭔지 하는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뻑하면 밤새고 안 들어오고 수입이 일정하기를 하니 그렇다고 뭐 가진 게 많기를 해. 하긴 말 많은 엄마는 한 명 있더라. 얘가 정말 너 나한테 심해 거니? 그리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규환이 전문 직종이야. 프로페셔널. 글쎄 뭐가 됐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나는 윤희가 어린 신랑 비우 맞으며 사는 것도 그다지 안 반가워. 그럼 진짜 우리 규환이 마음에 없어? 없어. 너는 네 아들이니까 잘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딸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. 시집 못 보내 안 달란 것도 아니고 그깟 결혼이 뭐 대수라고. 아무한테나 보내 고생 시키려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. 아무한테나? 예. 듣고 보니까 기분 은근히 나쁘다. 우리 규환이 여자 고생시킨 만큼 그렇게 시시껄렁한 남자 아니거든. 그러니까 너는 네 아들 데리고 살아. 나는 우리 딸 데리고 살 테니까 또 한 번 내 딸한테 시비만 걸어봐. 아주 그때는 머리카락을 확 뽑아놓을 테니까. 알았어? 할 말 다 하고 나는데 속이 다 시원하. 총각인가 벼슬인가. 이걸 좋아해야 해 말아야 해? 언감생심. 내 아들 안 쳐다본 데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. 뭘요? 아 뭐 그런 게 있어요.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니? 아! 여준이네 집들이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? 아, 집들이요? 어, 그렇다네요. 그 비싼 아파트 덜렁 내주더니 집들이 간다고 파리바리 들고 가던데요? 떡집에, 떡공장에. 야, 가만히 보면 금자 걔네도 재벌 안 부럽겠어요. 그제 식구들 이상하네. 윤희 언니,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? 다 거길 찾아갔대. 뭐? 윤희가 왜? 아니에요. 됐어요. 얘는 말을 하다 말고. 왜? 아, 왜 그런데?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. 그렇단 말이지.